굳이 지금 오른 가격에 30평형대 매도하시고 40평형대 갈아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들어볼게요. 아, 저는 이제 편의시설도 많고 네. 회사하고도 가까워서 1년 전에 네. 전세를 끼고요. 네. 황학동에 있는 롯데캐슬 베네치아 34평을 매수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네네. 근데 요즘 보니 제가 산 30평대보다 네. 40평대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30평대 팔고 40평대 갈아타야 되는지 어떠는지 전망이 그래요. 궁금해서요. 가격 흐름이 좀 아쉬워서 이걸 지금이라도 네. 그럼 매도하고 뭐 40평대로 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30평대는 한 1억 5천 정도 올랐는데 네. 40평대는 한 3~4억 거의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그 30평형대 매수하셨는데 40평형대가 더 올라버렸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 일단 살 때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었죠, 그죠?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왕십리 뉴타운 바로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고 왕십리 지금 이 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여기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가 그 3일 아파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3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단지예요. 예, 3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단지고요. 뭐 주변에 뭐 지하철 접근성도 아주 나쁘지는 않죠. 또 이게 도심과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적도로 보시면 아예 그냥 도심과 딱 붙어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롯데캐슬입니다. 자, 그래서 도심과 인접을 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여기 네. 좀 단점도 있어요. 지금 주변 지역이 약간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예. 주변에 지금 여기 지금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청계천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다 돼 있지만 요 배후가 약간 좀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좀 단점인데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지금 오른 가격에 30평형대 매도하시고 40평형대 갈아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네네. 자, 최근에 이 롯데캐슬 쪽으로 해서 뭐 실수요자들도 많이 들어갔고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요. 한 최근에 보면 한 3억대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였어요. 예, 최근에. 그래서 투자자들도 뭐 3억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었고요. 예, 그래서 요런 지금 최근에 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도심하고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네. 예, 도심하고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여기가 수요자가 그러니까 도심과 인접을 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아주 꾸준한 지역이에요. 아주 네. 꾸준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여기 지금 동대문 시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심이라는 지역과 또 동대문 시장을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수요는요, 그 해당 수요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산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직장인이 뭐 도심 쪽에 이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수요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소득 수준이 되면 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주택을 얻을 거고요. 그죠? 또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외곽으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자들은 이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주거에 대한 수요는 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자님 이쪽에 왕십리뉴타운 쪽이나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롯데캐슬 쪽이나 여기 동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동대문 시장은 새벽 상권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 상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이 뭐냐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지 않고요. 주변 지역으로 집중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30평형대 뭐 굳이 지금 오른 가격에 30평형대 말고 지금 40평형대 지금 갈아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요.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이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떤 지역에 내가 집을 갖고 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민감도가 약간 틀리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이렇게 번잡한 도심 지역은 싫어해요. 그럼 어떤 지역을 많이 따지냐면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져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인문 환경을 더 따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에 있는 거면 30평형대나 20평형대에 대한 선호도가 원래 높은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처럼 임대를 끼고 매입했다가 나중에 거주하실 목적으로 또 많이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40평형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20평형대, 30평형대도 앞으로 갭매우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이거 갈아타지 마시고요. 그냥 30평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